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물의 이름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동물의 형태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통해 생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녀석은 맹꽁이입니다. 영명으로는 넬로우 마우스 프로그 또는 보레알 디깅 프로그라고 불리며 학명은 칼로울라 보레알리스입니다. 맹꽁이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종들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색 목록 범주를 살펴보면 최소 관심은 멸종 위험이 낮고 주니어, 치약 순서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맹꽁이는 IUCN에서 최소 관심 종으로 한국에서는 치약 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맹꽁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맹꽁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맹꽁이의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3.5에서 5.5cm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종에 속합니다. 다른 개구리들과 다르게 몸통에 비해 머리가 짧고 뒷다리가 짧아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갈색이나 황색을 띠며 흑갈색의 반점 무늬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목 주변과 몸통에는 크고 작은 둥근 돌기들이 듬성듬성 위치해 있습니다. 배면의 바탕색은 주로 연한 보라색으로 황백색의 반점 무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맹꽁이의 알은 모두 나달로 흩어져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맹꽁이의 유생은 황색을 띠고 흑색의 작은 반점들이 존재합니다. 몸 중앙에는 황백색의 줄무늬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며 형태는 둥글고 납작하며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맹꽁이는 주로 주간에 땅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야간에는 땅 위에 올라와 기어다니는 개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거나 그 위에서 휴식 중인 맹꽁이 성체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맹꽁이는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지도는 맹꽁이의 관찰 지점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맹꽁이의 밀집도입니다. 흰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은 맹꽁이가 관찰되지 않는 지역이며, 녹색으로 확인된 지역은 맹꽁이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 그리고 주황색은 밀집도가 중간인 지역이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은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맹꽁이는 태백산맥 주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맹꽁이의 주요 핵심 분포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기된 경상남도 주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맹꽁이가 서식하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맹꽁이가 분포한 지역의 고도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13종의 개구리들이 분포한 고도 196m보다 매우 낮은 고도 범위인 82m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맹꽁이는 고도 22m부터 235m 사이에 주로 분포합니다. 맹꽁이는 어디에 서식할까요? 맹꽁이는 66%가 농경 지역에 분포하여 가장 좋아하는 서식 환경은 논과 밭과 같은 농경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맹꽁이가 선호하는 미소 서식지를 살펴보면 경작지와 웅덩이, 초지 지역을 선호하며 강 또는 하천 주변에서도 출현이 확인됩니다.
특히 기존의 물이 비치한 웅덩이보다는 비로 형성된 일시적인 물웅덩이를 더 선호합니다. 맹꽁이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맹꽁이는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10월이 되면 추위를 피해 동면을 위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번식기는 여름과 가을로 6월부터 8월 사이 장마 시즌에 주로 초지 또는 경작지에 집단으로 모여 번식을 하고 주간보다는 깜깜해진 야간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맹꽁이를 관찰하고 싶다면 번식 시기인 6월부터 8월 사이 서부 지역과 경상남도 주변 경작지와 초지 등지를 방문하시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개체를 만난다면 눈으로만 관찰해주세요. 국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종으로 만지거나 집으로 데려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도 자신의 집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종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 위험도 평가를 통한 국가생물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UCN과 협력하여 고유종들을 세계 적색 목록에 등재하고 있답니다. 국가생물 적색 자료집을 다운받고 싶다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으로 오세요. 생생체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색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